196페이지 1-25-6을 차리죠? 아니요, 220페이지. 220. 220? 언제 그렇게 많이 들었어? 220에 1-30-3을 차려? 네. 아이고, 빨리. 자, 이것이다. 화대리하야 가이태리 유상하며 가이태서 유상이라 하나니 복수는 불가상하며 복수는 불상서이니라 구이보니요 저리서니 복서자는 선성왕지소이사민으로 신신일하며 경기신하며 애범명야이며 소이사민으로 열혐이하며 경유계야니 고로알위서지여 불비야하며 이행사적필천지하니라 군더가 당가으던 즉보이집책하야 이범하전하고 이가 얻은 복이 전령호가하며 분의하고 유상하되 기수하야 계승하며 집체분비하야 구지하야 오이하니라 군출지도 시든 즉복이 병비수수하던 좌우가 양피하니라 거구이 주하야 지우대문하면 군인 무복지수임 고명거우하사 취거하시나니 물려구거엔들보니라 범복지리는 필수인수니 약복자가 강등이어던 적수하고 우면적구하며 약복자가 강등이어던 정무복지수하고 우련적자구시니라 대건은 불입대문하며 부인은 불입승하며 전만은 불상어당이니라 고로군자는 시황말하며 아정이하며 입국불치하며 입립필신이라 군영묘하시던 수천이나 대부사가 일자진이라 대자는 불배하니 이기배이 좌배니라 상근은 황자니 승군지 승거하되 불남황자하며 자필시간이라 오거 부인하되 적진 무수하고 후사순이라 어구꾼하되 적진 무수하고 후자수이구
아니라 꾸꾸는 불성기거하며 거상불관계하며 불만기하며 입시오교하야 심함이하며 고불과공이라. 국중에는 이체로 선물하야 구진불출견이라. 고구는 하제우하고 식종모하며 사대부는 하동원하고 신고만이라. 승로마 하대 필조복이니 재견책하며 불감수수하며 자필식이니라. 보로마 하대 필중도니 이족으로 충로마 주하야 유주하며 지로마 하야 유주니라. 여기까지. 자상하게. 보고 자상하게. 보고 자상하게. 큰 말씀에 맞네. 말씀하시되, 이 일, 이 일은 날 받는다 소리하다. 이 점은 무엇 때문에 생겼냐 하면, 날 받을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날 받을 일이 중요하냐 하면, 이 세상에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 왜 그러냐 하면,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이런 날은 안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가정 일이나 이 바깥 일 하는데 날씨가 좋은 게 좋아, 굳은 게 좋아. 그러니까 그 좋은 날이라는 것은 날씨가 좋은 날이고 굳은 날이라는 것은 날씨가 험악한 날이란 소리예요. 그게 무슨 이제 우리는 무슨 앞으로 복 받고 벌 받는다는 의미로 이제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애당초 날 받을 때는 그런 그 기운을 따진 것이 아니고 그 행사하는데 좋냐 나쁘냐 그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관상대가 쫙 이렇게 미리 알 수 있으면 점이 발달 안 됐겠지. 근데 그때는 이 관상대가 있어도 그렇게 정확치가 못해. 예, 그러니까 어느 날이 좋을까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누가 알겠어. 그래서 모든 날바지 관례한 날, 혼례한 날, 그 갖다 이제 장례 지낼 날, 제사 지낼 날, 이걸 전부 날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왜? 아, 집단 모임으로 막 멀리서 오는데 날이 나쁘면 일요일이고 험하고 일요일 날에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한테다가 물어봐. 어떻겠는가? 근데 왜 조상신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관례를 해도 조상사당에 알리고, 혼례를 해도 조상사당에 알리고, 이 장례를 해도 조상이 다 아는 거고, 제사를 해도 조상이 다 아는 거죠? 근데 조상이 자기가 받아가지고 날이 굳어도 성낼 수 있어, 없어? 성낼 수 없죠? 근데 조상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산 사람들만 하지만, 자, 지금 나한테 물어보자고 하더니, 잘 한다, 잘해. 이게 꼴이 되냐, 이거? 해가지고 야단 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야단 안 맞으려면, 조상 사당에서 믿음, 어느 날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오. 아주, 효자의 마음이죠? 그런 것이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굳은 날, 행복한 날, 뭐, 그걸 찾는 거 아니에요. 이 날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날을 맞이냐 하면, 가짜는 빌릴까 그랬어요. 그대 이는 기대 당신님. 그 다음에 태자는 어떤 물체를 존경할 때 크신 거룩하신 그 태자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거룩하신 거북님께 당신 거룩하신 큰심 그
거북님께서는 유상 떳떳함이 있으심을 빌립니다. 당신들은 떳떳하게 세상 만사를 알려준다 이거야. 그걸 좀 빌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이 태서, 태서는 상갑지. 그대 거룩한 그 상갑지점은 떳떳함이 있으심을 빌리겠습니다. 그 언제나 귀신처럼 환희하시는 그 지각을 좀 빌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따라서 복선은 이 거북점 치고 서 산까지점 치는 것은 불과 삼, 세 사람 이상에게 치유하고 안 돼. 한 가지 사항을 접들 때 거북점도 세 사람한테 치라고 한 거예요. 산까지점도 세 사람한테 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대1 종다수 많은 쪽을 따라 두 사람이 길어다고 오고 한 사람이 뛰어갔다게 나왔으면 길어난 쪽 두 사람을 따라 세 사람 쳤으니까 2대1이었죠, 항상? 길 하나 하거나? 이 종다수를 따라간다, 이거야. 네 사람이 치면은, 둘이 휘어다고, 둘이 길어다고 그러면, 누구를 따라? 고장나죠? 뛰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치면은, 어떨 염려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또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실수할 염려 있죠? 근데 그것도 못 믿을 염려가 있어. 이제 세 사람을 딱 치게 해. 종사도 따르려고. 그 다음에 복선은 불상습, 이을습, 그러세요. 다시 치지 않는 거예요. 저걸 쳤는데, 다시 한번 쳐보자. 그래가지고 두 번 칠 수 없다. 왜냐면 두 번 치면, 귀신을 모독한 것이 돼, 안 모독한 것이 돼요. 모독한 것.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 줬는데 또 물어보면 선생님을 의심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귀신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안 돼. 따라서 한 가지 문제점은 딱 한 번 세 사람이 쳐가지고 세 사람이 다 기대다 그러면 아주 썩 기분 좋겠죠. 세 사람이 다 흉하다고 보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둘은 길어다, 둘은 흉어다, 하나는 흉어다. 아니면 하나는 길어다, 둘은 흉어다. 그럴 때는 둘을 따르는 거예요. 딱 한 번씩 끝내야 돼, 그 문제는. 그 다음에 귀복이요. 거북을 가지고 그 균열로, 태워서 균열로 보는 것을 보고 복이라고 한다, 이거야. 점칠복. 즉, 거북점이라고 그러고 협, 산까지 협. 그러니까 산가지를 가지고 점치는 것을 보고 서, 산가지 점 서라고 한다. 그러면 복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냈냐? 이게 성인이 낸 거예요. 아무나 낸 거예요. 성인이 냈어요. 선성왕, 선성왕 이 앞설자가 앞에 붙었으면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훌륭한, 옛날 훌륭한이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는 옛날 훌륭한 성왕이 소위 사민으로 뭐뭐 하는 까닭이다 까닭 뭐 사민 백성들로 하여금 신시일 때와 날을 믿게 하려고 해요. 이 며칠 날 점을 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란 것이 사랑이 받으면 자꾸 뒤에 좀 댕기자 좀 느리자 하고 말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말이 많아져 사람이 하면 그 여러 사람이 하는 일에 아 형님 좀 당깁시다. 아이 또 동생을 아 형님 좀 느립시다. 이렇게 하면 일이 산만해져서 못 써. 그게 야 점을 치서 딱 나왔다 그러면 너 고지자 말 못 얻었죠? 확신을 맺는 거예요. 네, 변통 없이. 그다음에 경비심 귀신을 공격한 거예요. 반드시 점칠 때는 자기 조상한테 사당에 가서 점쳐. 조상님한테 물어봐야 돼. 아, 남은 귀신은 자기 집 일에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기 집 일은 자기 집 귀신 몇 개 몰라. 그러니까, 이미 부모는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무슨 큰 일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와서 물어보면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아, 이거 죽어서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럼 왜 물어 돌아갔어? 없어? 귀신 없어? 한 것보다 아버지 지금 무슨, 아들 누구 몇째 대학에버리라는데 날짜가 어느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기분이 썩 좋아 안 좋아? 좋죠. 썩 좋은 거예요. 조상을 공격하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복선은 그의 법령. 이 법령이라는 건 법도여서만 법도의 법도. 법도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것이다. 즉 이렇게 귀신이 나를 잡아놨다 그러면 그 모든 예법이 엄중해지죠. 그 두렵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런 원리다. 소위가 여기가 붙었어요. 이런 원리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사면. 또 하나는 까닭이 있는데 무슨 까닭이냐면 사면. 백성들로 하여금 결혐의. 혐의라고 한 것은 이럴까 저럴까 의심적인 거예요. 의심적인 거.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 의심적인 것을 결판내려고 한 것이다. 어떠세요? 이 계속 의심만 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미루기만 한 게 좋아요? 좋고 나쁘고 간에 딱 결단해서 해버린 게 좋아요. 네, 인생 만사는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미룬 것보다는 어느 선에서 딱 결단해서 실시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러라고 그것을 하고 온 것이고 결혐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유예. 유예도 이거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유예. 유예는 미루는 것. 우리가 유예에서 밀어두는 거죠. 밀어두는 것을 불라고 한 것을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결정해. 아, 그 더 이상 미루지 마.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제 합시다. 하려고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원리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의서지 의심이 나서 3가지 점을 쳤으면 불비야 비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의심이 나서 이제 점 쳤어. 점 치니까 그렇다고 해. 그러면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귀신이 결정한 일이니까 사람이 비난하면 써? 못 써? 못 써. 말썽이 없어져 버려. 말썽이 싹 없어지는 것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행사. 나를 잡아가지고 일. 나를 잡아가지고 일을 행해. 그럼 필천이 반드시 필천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초에는 점쟁이를 뭐라고 부를 것이에요? 점쟁이를 뭐라고 부를 것이에요? 점쟁이를 일자라고 온 거예요. 일자. 일자. 날 받는 사람. 날 받아준 사람. 그다음 이제 자동차 차량 예절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자동차 있으니까 어떻게 타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군가 임금의 수레가 장차 먹이를 씌우거든. 임금의 수레가 먹이를 씌우. 나보고 그 책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보내겠다고 정정하다고 그래. 그럼 뭐 정정해야지 뭐 벌써 비실비실하면서. 그건 예절이야. 이 마부가 임금이란 줄에 가서 그 말 앞에 딱 서 있는 것은 예절이지. 그러면 이가 이미 명을 씌우거든 복이 어떻게 되는가? 전 펼쳐서 확인해라. 이게 확인. 전 확인해라. 무엇을 령 수레 난간 령 수레 난간 임금이 타실 수레니까 난간이 튼튼한가 아닌가 확인해라. 그 다음에 효는 효과를 확인해 놨어요. 효과. 그 다음에 가. 명예가, 완전한지, 어떤지, 약한지, 그걸 확인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임금이 탈 수레니까, 마부가 그 수레를 다 확인을 해야지. 이게, 훌륭한 사람. 이게 지금 잘 들으세요? 임금의 마부가 오늘날처럼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나 하는 거예요. 공장님 모시고 다닐 때 공장님 전용 마부 있어요. 그냥 제자들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운전기사가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따로 없어. 그냥 신하들이 다 자네하고 같이 가세요. 그리고 그 신하가 먹고 가야 되는 것이지 뭐 그걸 누가 전용 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 이게 전부 다 이 예약 사업 서수는 전 국민이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약, 사업, 서수는
전분이 다 하기 때문에 남자는 누구든지 인부의 말을 볼 수 있고 선생의 말을 볼 수 있고 아버지 말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다 이걸 예절로 알아둬야지. 그 다음에 이제 분이 옷을 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임금님이 옆에 계신데 먼지 풀풀 난 옷을 입으면 안 좋겠죠. 왜냐하면 먹여 씌웠으니까. 그 다음에 유우상 오른쪽을 말미암아서 올라타라. 오른쪽을 말미암아서 올라타라. 임금은 왼쪽을 말미암아서 타니까 운전수는 가운데 타는데 오른쪽을 말미암아 타라. 그리고 취이수 이 수레꽃비수 말꽃비가 아니요. 말꽃비는 비라고 그러고 수레꽃비는 수라고 그래요. 수레꽃비 두 번째 수레꽃비를 잡고 수레꽃비 수레에 옛날 사람은 수레를 타고 올라갈 때 그 손잡이 줄 지금도 자기 시골에서 말이 올라갈 때 이 잡는 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높은 사람이 잡는 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이 잡는 줄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마부는 낮은 사람이니까 이 두 번째 수레꽃비를 잡고 올라가야 돼. 예. 높은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수레꽃비를 잡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승, 계승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은 이 수레에 올라가는 그 널판지 단이 있어요. 단이 있습니다. 단이 있는데 이 마부는 그 단에 감히 못 올라가. 높은 양반이 단 내에 올라가야지 지가 거기 올라가면 어떡해. 근데 저는 그냥 땅바닥에서 무릎을 대고 올라가라 이거예요. 이게 높은 양반을 위해서 애껴둔 게 뭐예요 지금 마부가? 첫 번째. 첫 번째 술꽃비하고 올라가는 디딤틀이죠? 디딤틀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집책 분수라고 했어요. 자동차에 올라가면은 잘 드세요. 수레의 왼쪽은 제일 높은 사람이 타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마부가 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호위병이 타는 거예요. 호위병. 그래서 오른쪽 탄 사람은 칼 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달릴 때 적군이 있으면은 이 마부가 호위병 쪽이 적군 쪽을 향하고 임금은 적군과 반대쪽에 타는 거예요.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로. 이렇게 채찍을 잡고 그 다음에 분비 이것은 이제 말꽃비 비 그러세요. 말꽃비 비. 말꽃비를 나누어 잡는다. 말꽃비를 나누어 잡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임금이 탄 수레는 말이 몇 마리가 몰아요? 네 마리가 몰죠? 네 마리. 말 두 마리는 수레를 꼽고 견말 양쪽의 견말은 나중에 가다가 말이 힘 지치면 바꿔서 메려고 따라가는 말이죠 견말. 예.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말은 좌우측으로 이 말꽃비를 내야 되니까 말꽃비가 네 개죠. 그다음에 견말은 바깥쪽. 이 꽃피만 있지, 안쪽 꽃피는 없어요. 여러분, 말을 묶어, 말 줄을 앞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말꽃피가 전부, 좌측 것이 세 개, 우측 것이 세 개니까 여섯 개. 예. 이것을 이제 나눠 잡고 딱 정지시키는 거예요, 말을. 그래가지고 굳이 이제 말을 몰기 시작해요. 말을 몰기 시작하는데, 오보일입, 그래서 다섯, 걸음을 가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임금을 태우려면, 차가 요 오보. 요만큼 대기하고 있다가, 임금이 타려고 그러면, 이만큼 가서 여기다 세워놔야 되겠죠? 오보를 가서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준비는 여기서 다 해야 돼요. 먹여 씌우고, 뭐 하고,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임금이 태우려면 요만큼 오보 가서 여기 가서 딱 씌우고 돼. 근데 어떤 차들은 대충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주 현관에다가 딱 차를 대기해 놓죠? 그래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 있죠? 그것은 이걸로 오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오보 바깥에 있다가 대통령이 나오실
걸 보이면 차를 갖다 그 앞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 말이 괜찮게 가냐 안 가냐고 보는 거죠. 마차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 이렇게 차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 빵 터지는 폭탄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군 출치거든. 이 임금이 나와서 수레에 수레 앞으로 가거든. 보기 그 마부가 병기 자기가 잡고 양손에 잡고 있던 수레를 한쪽으로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이 수 그래서 줄수 수레꼬피수 그 큰 수레꼬피를 들여야 돼. 이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임금한테 이제 수레꼬피 잡으라고 내려줘야 돼. 밀어줘야 돼. 왜냐하면 수레꼬피가 이제 여기 수에 바 있는데 임금이 잡기 나쁘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밀어준단 말이야. 이거 잡으시라고. 그러면 이제 임금이 수레꼬피를 잡으면 좌우가 양피가 있어요. 좌우가 물러날 양 피할 피. 좌우 그 임금 주변에 있는 수행원들이 전부 뒤로 피해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임금이 타고 수레를 가면은 거국의 수레가 이제 달려가지고 달릴추 몰고 달릴추 수레를 몰아 달리면 어디까지 가냐면 지구 대문 이제 궁궐 대문까지 갔어요. 대문까지 가면은 임금이 무법주 운전수 손을 어루만져 임금이 운전수 손을 어루만져죠. 이게 어루만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다보고 명령한다 그랬어요. 수레를 오른쪽으로 대라 오른쪽으로 대라 그래요. 왜냐면 임금은 지금 왼쪽에 타 있죠. 임금이 내리려면은 차가 가운데 있으면 한쪽 이 좁은 데로 내려가죠. 수레를 오른쪽으로 대야 가운데로 내리겠죠. 예. 내라 해가지고 이 임금이 내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지나간 다음에 수레로 가. 그 대문을 지나간다. 그럼 어디서 임금이 내린가 한번 보세요. 문 대문하고 그 서울 도성문이나 그 다음에 려는 마을문. 마을문이나 구 개천이나 그 개골창 이런 데에서는 필보 반드시 임금이 내려서 걸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 사람이 사는 도성문 같은 데 나갈 때는 내려서 걸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 개천 같은 데는 위험지대니까 수레가 빠질라는지 모르니까 내려서 걸어가야 돼. 그게 문에서 걸어나가는 건 예절이고 이 개울창에서 내려가는 것은 위험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자기 동네 문 들어갈 때 동네 들어갈 때 걸어가야 되겠어요. 차 타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성균관 대학교 들어갈 때 대소인은 대하마 했어요. 타고 가라 그랬어요. 예, 이 존경할 대상이 있을 때는 내려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고향에는 왜 걸어서 가야 되냐면 고향에는 조상들 산소가 있죠. 조상들 산소가 있으니까 내려서 걸어가야 된다. 그 다음 1-31-7 범복이길에 무릇 그 사람의 마부가 되는 예절에는 필수인수 반드시 사람에게 수레꽃비를 줘야 된다 이거야. 마부가 됐으면 그 수레에 탈 사람한테는 반드시 마부가 수레꼬피를 줘야 돼. 근데 약복자가 만약에 그 마부가 강등 자기가 등급을 낮추려고 하거든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서 수레꼬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레꼬피를 줄 때 보통은 그 마부가 여기를 잡고 이렇게 밀어줘서 잡은 사람이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잡아야 돼요. 알았죠? 그런데 마부가 자기를 낮추려고 여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이 이 우를 잡아야 되겠죠?
울려야 되겠죠? 그 뭐 이 사람이 지금 낮췄으니까 자기도 이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되겠어요? 안 배려하고 그냥 턱 위를 잡아야 되겠어요? 이 사람을 배려해서 마보손을 어루만지면서 요기를 잡아야 돼요. 감사하다. 마보가 자기를 낮췄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를 무슨 종단을 두사는데 요새 지금 도깨비 있는 사람은 운전수를 종단을 던져.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어? 마부가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아래를 잡고 주면은 자기는 그 마부 손을 한번 어루만지면서 우리를 같이 잡아라 이거야. 그것이 아까 임금이 차 세우라 할 때도 마부 손을 어루만졌죠? 높은 사람이 손 만져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지금 옛날 말이야 그게 위험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자동차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 선 지나면 쌩쌩 달려 그러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비웃장 거슬리지 않게 손을 살살 만져줘야지. 만약에 그 마부가 자기의 등급을 내리거든 즉수 그걸 잡고 불연이어든 그렇지 않거든 그냥 아래를 잡아라 이거예요. 약 복자가 강제는 만약에 그 마부가 등급을 낮춰서 아래를 주거든 무복지수 그 마부의 손을 어루만져 주고 불연적 그렇지 않거든 자하구지 아래로부터 잡아라 아래 아 그 수륙꽃비 아래를 잡고 타그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될 거. 객거는 불이 태워버리세요. 손님의 차는 대문 들어가지 않는다. 손님의 차는 반드시 대문 밖에서 세워놓고 들어가야지 수레 몰고 나무집 안으로 쏙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이고 손님의 차는 반드시 대문 밖에 세워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세워놓고 주인의 안내 받아라. 그 다음에 부인은 분리순. 부인네들은 서서 타지 않는다. 부인네들은 반드시 안전하게 앉아서 타는 수리를 태워야지 남자처럼 서서 타는 수리 태워서 안 된다 이거예요. 여자도 낚거잖아. 그 다음에 견만은 불쌍하다. 이거 오늘날 이거 크게 선전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개와 말은 당에 올라가지 말이야. 지금 당은 고사하고 방가리 들고 사는 개, 방가리 들고 사는 많죠? 네. 그 되는 일이요? 안 되는 일이요? 안 되는 일이요. 왜냐하면 인간과 금수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은 못났어도 이 말 위에 올라가지만 짐승은 아무리 살아가고 애껴도 말 위에 못 올라가게 키워요. 근데 지금 방까지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거 안 가르쳐서 그래. 서열이 남편보다 못 잤어. 그래 맞아. 오히려 사람 오면 집에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오는 것은 못 들어오겠죠.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대접받으려면 지금을 배워야 돼. 그러므로 군자는 식황발, 황발이라면 머리가 노란 파팡 늙은 노인. 그 파팡 노인을 길에서 보면 반드시 식하라. 수레에서 일어나서 공격을 표시하라 이거예요. 수레에서 내릴 것까지는 없지만 수레 타고 가는데 서서 공격을 표시하라 소리입니다. 요새 이럴 사람 있을까? 뭐 노인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도 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죠. 눈 지그시 감고 그냥 쌩쌩 달려버리죠. 예. 토요일인 그래 시골 가서 아는 동료들 만나면 차시우반 인사하고 그래. 그래 그래야 돼. 그래. 예. 아 근데 아는 사람 말은 할 소리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길에 가다가 황발 파파 노인 지나가면 서라 서서 공격 표시라 소리 아니야. 그 다음에 하 경이 글쎄요. 그 경이 장관 총리나 장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수리에서 하 내려라. 내려라.
높은 사람 지나갈 때는 수리에서 내려서 인사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입국 불치우세요. 여기서 그건 도읍입니다. 도읍. 그 도읍에 들어가서는 달리지 말라. 도읍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많은 데서 쌩쌩 달리면 위험하게 짱이 없고 사람 몰래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입리표시 마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공경을 표하라. 또 아까 마을 문 들어갈 때 내려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마을에 들어갈 때도 이 앉아서 들어가 그 오만하게 앉아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일어나서 공경을 표하고 들어가라. 예. 그 다음 군명소 오든 임금이 명령으로 부르시거든 임금이 명령으로 부르시거든 수천이나 비록 천한 사람이 시부를 왔을지라도 자기는 장관이고 자기는 장관이고 이 시부를 본 사람은 이 비서관이요 비서관 낮은 비서관이요 그런 사람이 왔더라도 대부사가 대부와 사가 반드시 마디알라 그랬어요 어짜는 마디알라 반드시 필자하니라 반드시 대문 밖에 나와서 맞이해야 된다 반드시 대문 밖에 나 이게 귀한 손님은 대문 밖에 나가서 맞이해야 돼요. 들어오시오. 문 열고 들어오시오. 그렇게 돼. 자기가 나가서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나는 청춘 시절에 아내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이 초인종까지는 좋은데, 초인종을 안에서 누구시오고 그 말해가지고 자동으로 꼭 누르는 거 누르면 탁 열어진 거 있죠? 그때 그게 나왔어요. 근데 아내가 그걸 물에다 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왜?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왔으면 밖에 나가서 문 열고 들어가십시다 해야지. 어떻게 안에서 들어오시오고 땡땡 거고 열어주면 이게 신뢰가 아닌가. 안 된다. 그렇지. 요새 세상 다 해서 비 오고 그럴 때 안에서 짝짝하고 열어주지. 누구한테 밖에 나가서 뭐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한 6개월 보내다가 내가 졌어. 지금 이제 그 다음주였죠. 옛날에는 대응돼서 이리 오더라! 그러면 이제 아이 나와가지고 나오면 어디서 오는 누구가 뭐 때문에 인사하러 왔다고 전해줘 전해라 그러면 네 하고 들어가서 주인한테가 아니 우리 동네 아무개에서 네가 왔다 합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 도포 옷가족이라 해가지고 점대하고 밖에 나가서 아이고 이 먼 길에 어떻게 이렇게 루트에까지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안내해서 들어왔잖아 근데 그거 다 없어졌죠 다 없어지게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 안 와 그러니까 안 와 임금이 보낸 그 심부름한 사실은 아무리 배슬이 낮아도 그 높은 대부사가 반드시 대문 밖에 나가서 맞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좌는 이것이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갑옷괴 그랬어요 갑옷괴 갑옷 입은 사람이니까 무사죠? 갑옷 입은 무사가, 이 무사는, 사신으로 다니는데도 사신 가서 불배, 저러지 않는다. 맞아? 문관은 무릎 꿇고 절을 하지만 무관은 절을 안 한다, 이거야. 어떻게 절을 하냐? 무자는 위기배. 그 절을 꼭 해야 되거든. 좌배하니라 했어요. 좌배. 좌배는 그 탱크마크 보세요. 2절은 갑옷을 입은 사자가 절하는 법을 기술하였으니 전투복을 입은 군인은 머리만 꾸벅하는 좌배가 경례법이다. 머리만 그냥 머리만 이렇게 하지 이 물 굽고 절을 안 해. 왜냐하면 갑옷 입었으니까 몸이 둔해요 안 둔해요. 맞아. 몸이 둔한 사람이 절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무기까지 들고 있으면 절을 무기를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배한다 이거예요. 중선관에서 계좌라고 하는 의미를 이 장소냐
아니래도 계좌가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집안에서 형제간의 계좌라고 하는 것은 둘째 이하 가운데 제일 잘된 사람을 계좌라고 해요. 첫째 빼고 둘째 이하 아랫사람 가운데서 제일 배수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하면 계좌가 이제 아흔관하거든. 종원관이나 헌관을 하는 거예요. 그 계좌라고 하고. 또 이 계좌가 또 한 가지 뜻이 뭐가 있냐면 부사, 정사 밑에 부사를 계사라고 해요. 계라고 해요. 정사. 사실을 가면 정사가 있죠. 정사 밑에 부사가 있죠. 그 부사를 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전에서 개는 큰 손님을 안내하는 사람을 개라고 해요. 큰 손님을 안내한 사람. 또 이제 사람 소개할 때 그 개는 소개인을 개라고 해요. 이 개자가 쓰임새가 엄청나게 많아. 쓰임새가. 또 한 개, 두 개 할 때도 개 때고 개자도 돼. 한 개, 두 개. 수행사. 그 다음. 상거, 여러분들 알아서 상거는 혼백을 모신, 상에 나갈 때 혼백을 모신 수레 있죠? 상여가 나갈 때 혼백을 모신 수레가 있어요, 상거. 상거는 상호, 광, 빌광, 왼쪽. 왼쪽이 높은 사람 탄다고 그랬죠? 그 왼쪽 자리를 비워둬. 왜냐면 거기 홀령이 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홀령이 타셨다고. 왼쪽 자리를 비워두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 승군지 승구. 임금의 그 타는 수레를 탈 때, 임금의 타는 수레를 탈 때, 그 신하가 옛날에는 임금이 신하한테 수레 빌려줘요. 내 차 타고 와라. 이렇게 되면은 신하가, 그 임금 수레를 탈 때, 그 임금 자리에 앉을까? 임금 아닌 자리, 임금 자리는 비워둘까? 비워두고 싶은데 비워두면 뭔 차가 돼요? 비워두면 상거가 되죠? 홀령 모신 수레가 되죠? 그럼 사람들이 임금 차에 왼쪽이 비어있으면 임금이 돌아가셔서 이 홀로 상에 나간가 보다. 아, 오해하겠어요? 안 해봤어요? 오해하죠? 그러니까 그걸 비워두면 안 돼. 신하가 거기 타야 돼. 단 거기 타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보세요. 불감 광자요. 감히 왼쪽 자리를 비워두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필식 그 왼쪽에 앉을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공경을 표시한다. 아, 공경스럽게 여기 앉겠습니다. 아, 그 공경을 표시하라 이거예요. 보고 부인할 때 그러세요. 이 마부가 부인을 부인을 위하여 수레를 몰되 어떻게 되냐면 진좌수 왼쪽 손을 앞으로 오고 진은 앞으로 후오 오수 오른쪽 손을 위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임금이 타실 때는 이 수레를 이 수레꼽비를 오른손으로 들였어요. 서로 마주보도록 꿈. 근데 부인이 자세히 이렇게 되면 키스한 것처럼 모양새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왼손으로. 그러면 부인이 이렇다니까 이 아무 혐의가 없죠.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잘 이게 굉장히 거시기한 거야. 그 자기 차에 여자를 태울 때는 문을 열어주면서 여자를 안는 것처럼 문을 열어주지 말고 뒤로 옆으로 면서 열어주라 이거. 그다음 국군은 나라의 임금은 불승 타지 않는다. 뭐가 기거? 기가는 기기묘묘한 수레. 옛날 사람도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기기묘묘한 규정적인 수레가 아니라 기기묘묘하게 맺는 수레가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카 있죠? 스포츠카 또는 이 경주차 있죠? 그런 걸 타지 말라 이거예요. 비규격차 규격으로 만든 차를 타라. 안전 제일. 그 다음에 거상 불
광해, 이건 이제 다 나오네. 그 술에 의해서는, 광해, 큰 기침, 큰 기침, 큰 기침 하지 말라. 사람 놀래. 또 말이 놀래, 말이. 그 다음에 불망기, 망령되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 망령되게 손가락질 하고 사람들 오해해. 자기들 욕은가 하고. 그 다음에 입시 오구 그러세요. 오규. 그 술에서 쓸 때는 어떻게 눈동자를 어디다 두냐 하면 오규. 규는 둥근 바퀴 규 그러세요. 둥근 바퀴 규. 둥근 바퀴 다섯 번 지나간 앞을 보라.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 다섯 번 지나간 앞을 봐라. 시선이. 서 있을 때는 그 임금님의 시선이 수레의 다섯 바퀴 앞을 보라, 전방을 보라 이거요. 그 다음에 식. 일어나서 공격을 표시할 때는 수레의 가로막대를 잡고 일어나서 공격을 표시할 때는 말꼬리를 보라 이거요. 말꼬리를 보고 좀 고개를 좀 숙이라 이거요. 숙였죠.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고, 옆을 돌아볼 때는 불과 곡, 곡은 수레의 바퀴통곡, 수레의 바퀴통곡. 수레의 바퀴통을 봐라. 그러면 이제 수레의 바퀴통이 여기에 있으면 요 정도로만 돌려야지 이렇게까지 돌려서 보지 말라 소리요. 이렇게 이 정도로 돌려라. 왜 그럴까? 너무 동작이 크면 체통이 떨어진가 봐. 그 다음에 국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읍 가운데에서는, 도읍 도시에서는 이 책해로, 채찍, 채찍, 비처럼 만드는 채찍. 말을 몰 때 채찍이 두 개요. 안 갈 때는 막 그 짝 소리 나는 그 채찍을 때려야 되겠죠? 근데 살살 가라 할 때는 그 비, 붓비처럼 만든 그 비가 있어요. 살살. 살살 말을 살살 다루면 말이 천천히 가. 그걸 보고, 책해라고 했어요. 채찍비로, 그 다음에 솔 물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먼지를 털듯이. 이게 총체로 먼지를 털듯이, 살살 달래가지고, 구진부추기에 그랬어요. 그 달려봤자 먼지털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라. 수레를 달리면 먼지가 나는데 그 먼지가 궤도에 그냥 그대로 가라앉게 만들어야지 멀리 퍼지게 쌩쌩 달리지 말라 소리죠. 알아들었죠? 천천히 가라 소리죠? 그 다음에 임금의 소리는 하제우, 제우라고 목욕 재개한 소라 소리인데 희생, 제사에 바칠 소, 희생할 소가 있으면 거기서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조상에게 드릴 소죠. 존경해야 되겠어요? 무시해야 되겠어요?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에 바칠 소가 있거든 거기서 임금은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식종묘. 종묘에서는 내리지는 않고 술에 가로막대를 잡고 일어서서 공경을 표시해야 돼. 그러면 종묘를 더 존경해? 희생을 더 존경해? 희생을 더 존경하죠? 이거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먹는 것이 중요할까? 어때요? 조상이 잡수신 게 중요해? 조상이 사는 집이 더 중요해? 직접 잡수는 게 중요해. 집이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집 종묘는 집 밖이고 그렇죠? 제우는 지금 눈에 봤죠? 그 차이요. 종묘는 더 중요하지 사실은. 근데 이건 대문 밖이니까 그래서 갈 때 그냥 서서 식만 하고 가도 돼. 그러면 대부와사는 공문이란 것은 국문이나 마찬가지야. 국문 임금님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왕과 공과 왕공. 그러니까 왕은 천자,
공은 제후. 둘 다 궁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왕궁이라고 그러고 이건 공궁이라고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아, 제후이 이 공은 뭐예요? 공은 군이죠? 왕과 군의 차이. 왕은 천자니까 공궁이라, 왕궁이라고 그러고, 어, 이거 공궁. 이 군은 제후니까 공궁. 이 사람들은 공문에서 내리고, 근데 사실 공문에서 안 내리는 게 아니고, 어, 자기가 지방에서 할 때는 지방 그 관청, 어, 군청이나 시청 지나갈 때 내려야 되겠어요? 안 내려야 되겠어요? 사실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방 주민들은. 그 다음에 신로마. 로마는 임금님의 수레를 끄는 말을 로마라고 해요. 이 로자는 길로자의 뜻도 있지만 클로자의 뜻이 있습니다. 클로. 클로. 크다. 어, 임금님의 수레를 끄는 말을 보면은 일어났어야 된다. 요거 좀 재미나죠? 왜 임금은 희생할 소를 보면 내리고 종묘 앞에서는 식만하고 대부와 사는 공문에서는 내리고 로 임금님 말을 보면 식만해요. 자, 그 느낌 알았죠? 임금님 계시는 곳이 더 중요해. 말이 더, 타는 말이 더 중요해. 대부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그 장소가 더 중요하죠? 예. 네. 그거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승로마대. 임금님의 말을 타시되. 임금님이 타시는 말을 타시되. 어떻게 되냐. 필조복. 반드시 조복을 입어라. 왜냐면, 사복을 입으면 임금인지 오해할 것, 오해하겠죠? 왜냐면, 임금은 곤룡포를 입고, 대부들은 이제 관복을 입으니까, 옷을 입으면, 아니, 수레는 임금 수레인데, 그 타는 사람은 신하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사복을 입고 타버리면, 임금으로 오해하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조복을 입고, 어, 제 편책, 그 채찍을 실으며 불감수수 어 감히 그 마부가 내려주는 수레꽃비를 받지 않아. 그 사양해야 돼. 마부가 내려준 걸 받으면 임금인 거 알아. 자기가 그냥 갖고 올라가. 그다음에 좌필식 왼쪽에 가서 탈 때는 임금 자리에 탈 때는 반드시 식하니라. 반드시 일어나서 공격을 표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 나왔어요. 보로마 하되, 어? 이 임금님의 수레를 걸어가게 하되, 필중도, 반드시 가운데 길로 가야 돼. 임금님의 말은 가운데 길로 가게 해야 돼. 근데 가운데 길로 가는데 임금님의 말도, 어, 그 타는 사람은 알겠어, 모르겠어. 어? 알아. 그래가지고 임금님 사실 때는 아주 겁은 거 모르고 나긋나긋 가던 놈이 신하가 타니까 진짜 기분 나쁘게 낮은 놈이 감히 나를 타? 해가지고 막 신경질을 부려.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빠서 혼내야 되겠는데 그래도 임금님의 수레인데 임금님의 타는 말인데 마음 놓고 때리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때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때려야 되냐고 보세요. 족으로 발로 축 어, 차기는 차, 뭘 차냐 하면 로마추. 이 임금이 타는 수레, 끄는 수레 말, 이끄는 말이, 말을 먹이를 줄 때 발로 타서 줄 게 있을 게. 그때로 움직여서 끄냐. 아주고, 어, 성질은 나기는 나는데 말은 못 때리고, 그, 꼴 줄 때 그 꼴을 차대. 진짜예요? 어?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누구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 누구나 성질이 있어? 없어요? 누구나 사람 다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질
났을 때 그 화풀이를 해야 시원해. 참아야 시원해. 화풀이를 해야 시원하거든. 이게 요임금도 요순도 그 요소요제에다가 비방목을 세우는 거야. 비방목. 가령 이제 날씨는 추운데 다리가 안 내려서 이 대천의 길에. 그러면 자, 지나가면서 썩질라 안 나. 나는 추워 죽겠는데 찬데다 대고 나니까 아이고 나라에서는 뭐 드는 거야 이런데 다리도 안 놓고 화가 나니까 거기다 비가 모셔 놓고 여기다 욕하고 가라 이거야. 아이고 뭐 되냐 뭐 돼 어? 나타나냐? 다리 좀 놔라 그거. 그거 마찬가지로 썩질라니까 화풀이로 그 말의 꼴을 쳐서 줘. 근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려. 그래서 주, 여기서 주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합법적으로 처벌할 주자입니다. 이 주자. 이거 목베일 주자죠? 목베일 주자라도 이건 합법적으로, 재판해가지고 처벌하는 거, 처벌해서 사형 주는 것이 주자예요. 그냥 시사력이 아니에요. 주는 목베일인데 법적으로 처단해서 처벌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분이 안 풀릴 때는 치로마 그랬어요. 임금의 끄는 말 네 마리를 나란히 세우라. 치는 나란히 치자 이빨 치, 이빨이 나란하죠. 나란히 세우라. 그래가지고 니부터 고생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학생들이 말 안 들으면 전부 세우나 안 세우나. 세우라 어떻게 나란히 세워서 해가지고 이제 벌죠.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러지. 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타는, 그 끄는, 쓰레기를 끄는 말은, 맞지는 않죠. 신하한테 맞지는 않죠. 그러다 혼을 내라 이거야. 그러면, 이 대구와 사는 이러니까, 임금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임금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말 안 들어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성질이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가는 돼지게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지는 말고 쳐먹어라 이놈 객들아. 아니면 객들 내 그래도 시원하도 그래도 사람은 말보다는 좋게 대접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말보다는 좋게 대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꿈, 반성하도록 꿈 해야지 직접 갖다 두드려야 안 된다. 그래서 잘 드세요. 아버지 묻자는 아버지 묻자는 이거 이게 손 저리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저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아버지는 자식을 때려주세요. 근데 임금 문자는 회초리가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입만 가지고 가야 돼요. 입만 가지고 해야지 백성을 때리면 안 돼.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때릴 수 있고 임금은 아무리 잘 되라고 야단치더라도 때리지는 말고 입으로 태어나라. 여기까지. 이로써, 얘기, 제1장, 제1편, 공례 사항이 다 끝났는데, 돈 버는 데다가 정신 쓰라고 그랬어요. 행실 잘하는 데다가 정신 쓰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관심이,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행동 전부 다 관심 둬야 되겠죠? 여기다 관심을 쓰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고 쉬었다 하겠습니다.